첫 번째 한번 해볼게. 지약서 2과. 지약서 2과는 비빔밥 처먹고 뭐 그런 거죠. 그지? 그래서 뭘 먹는가 한번 해보자. 그럼 가자. 오케이? Eat with your eyes. 눈으로 먹어요. 이거죠? 그쵸? Eat your eyes. 눈으로 먹는다는 거는 이제 그 시각적인 예술 작품에서 음식의 발전에 대한 건데, 처음부터 보면 음식은 많은 반응들을 사람들에서 이끌어왔다라고 적혀 있네. Elicit many different reactions. 일부 사람들은 맛에 의해서 이끌려졌고, 또 다른 사람들은 might be tempted by the smells and visual appearance라고 적혀 있네요. 앞에 있는 some people은 others랑 연결되는 건데, 영어에는 세상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some이라고 쓰고,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 또 일부 사람들을 others라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 some과 others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그 일부 사람들은 맛 이런 거에 이끌리고, 어떤 사람들은 맛이 냄새나 그 시각적인 겉모습 모양이 이끌리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수동태로 are drawn 나와 있고, be tempted는 수동으로 되어진다라는 구조니까 첫 번째 some하고 others를 잘 보면 되겠죠. 그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have sought, 옛날부터 지금까지 추구해 왔는데, 뭘 추구했냐면 나돈니 버돌소를 추구해 온 거죠. 나돈니 버돌소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적는데요. 나돈니하고 버돌소는 병렬 구조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좀더 이제 밝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have taken이 돼서, 원래 구조상 이렇게 have, pp 두 가지가 병렬 구조로 a뿐 아니라 be도가 되는 거지. 사람들은 음식을 더 많이 맛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를 추구해 왔고, 부정사, 그들은 또한 엄청난 단계들을 밟아왔는데, 어떤 단계들이냐, 요거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음식을 더 좋게 느껴지고, 더 좋게 맛이 나게 하고, 냄새도 좋게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위대한 단계들, 큰 발전을 이뤄왔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렵지가 않은 게, 테이크랑 스텝이랑 연결하면 스텝을 밟는 거잖아. 스텝을 취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큰 발전, 응? 그리고 단계를 밟았다. 이런 식의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장이 영작을 하려면 좀 어려운 문장인데, 이렇게 내신 문제는 또 신기한 게이 앞쪽 부분은 맨 앞쪽이니까 학생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잘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학교별로 이쪽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다음 아래를 해볼까? 다음 페이지 가볼까? 다음 페이지. Have you ever been to really fancy restaurant? 진짜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본 적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Have you ever been to? 영어에서 이게 어디 어디에 가봤다라고 표현할 때 to를 쓴단 말이야.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어디에 갔다 왔다는 표현을 쓸때 have been to를 쓰거든요. 가본 적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have been이 아니라 go를 이용해서 have gone으로 쓰고 싶은 욕망이 들기 마련인데, 가다라는, 안 돼! 녹음 중인데, 이씨. 이런, 씨. 녹화 중인데 마음 안 돼. 그러니까,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노트북 새로 사야 되겠어요. 맞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드디어. 괜찮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고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이제 갔다 와봤다, 가본 적 있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로 있어봤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have been을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have gone to로 보면 가버렸다는 뜻이 돼버리고, 여기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have you ever been? 이라고, have pp를 써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요거를 첫 번째 문장의 핵심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영작을 하는 식의 서술형을 낼수 있는 거죠. 영작과 서술형으로 출제 가능하다. 진짜 멋있는 레스토랑 가본 적 있나요? 그러면은 you have seen special dessert in the windows bakery or baker shop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이런 그런 적이 가본 적이 있었으면은
이제 창문가에서 이제 특별한 디저트나 디저트 샵을 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먹고 싶어질 거다 이런 거지. 이제 아래에 있는 한국의 빵을 떡을 한번 봐라. 그들은 거의 너무 아름다워서 먹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름다워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문장은 이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 왜냐면 문법적으로는 투투형법이 있고, 여기 too beautiful to eat이 나와 있고, appear 투부정사까지 가서 뭐뭐처럼 보인다거든. 그러면 원래는 뭐뭐처럼 보인다로 쓸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시험에는 낼 수가 있는 거리가 좀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they almost appear too beautiful to eat. 너무 아름다워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먹을 수 있다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 처음에는 문장을 쓸때 they appear to eat 이런 거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것이 되는 거죠. 그지? 여기서 to 구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ppear 다음에 beautiful이 원래 있었죠. 되는 거지. 그지? 여기서 to가 중간에 들어가면은 to가 돼서 너무나도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가 되고, 그 다음에 eat라는 표현도 저기 appear라는 동사가 있을 거니까 먹기에는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식으로 영작이 될수 있다. 교과서를 안할 수가 없었겠네. 그래도 떡사진을 봐라. 그것들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먹을 수 없을 정도다. 떡사진 여기 보이죠? 상상하세요. 없어. 상상하세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준비할 수 없어. 하지만 진정 아무도 something that doesn't look delicious, 진짜 맛없어 보이는 걸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예? 관계사로 that doesn't look delicious 한 something 꾸며주고 있는 무언가는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개판 같은 건 먹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너무 너무 이뻐서 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예, 약간 시각적으로 병신이면 먹을 수 없다 같은 거지. 그지? 그 다음 표현에 본문 2로 갑니다. It's one thing, 그 다음에 it's a whole other thing. 그다음에 one thing, another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요거랑 두 번째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잘 설명되어 있네. 이 점포유에서 쫙 설명해 줬습니다. A와 B는 별개다, 전혀 다른 일이다. 그래서 one thing, other thing인데, 이제 one thing and another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적혀 있죠. one thing하고 other thing인데, a whole other thing 이렇게 좀더 들어가 있는 거죠. 뭐냐면 스파게티를 시각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이두 가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거야. 그지? 이쁘게 시각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과 그것을 예술 작품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완전히 다른 일이다. 보이세요? 다음에 아래 보시면 People who dedicate their time to turning edibles into visible. 관계사로 묶어져 있는 who는 dedicate, A to B가 돼서 to 다음에 있는 ing가 중요한 구조예요. dedicate는 A to B가 돼서 이때 B는 ing를 쓰는 게 특징입니다. Turning 보이죠 여기? 그렇죠? Edible은 먹을 수 있는 것. Edible이란 단어는 뭐 대단하지가 않은 게 eatable을 발음하다 보니까 eat에다 able를 더한 것이 eatable인데, 요거를 발음하기 쉬우려고 edible로 바꿔준 거거든. 뭐야? eatable, edible. 그치?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이란 뜻이니까 먹을 수 있는 거는 식용이 가능한, 식용이 가능한. 뭐 청산가리도 먹을 수 있죠. 청산가리 말고 먹어도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 이해가? 뭐 지우개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치? 이런 식으로 시각이 그 먹을 수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are called 뭐뭐라고 불리워지냐면 are called food artist라고 불리워진다.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입니다. 시작 되는 건가? 되겠지? 그래서 이 콜드를 수동으로 보라 이거야.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워진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사람들이 부른 거야. 그래서 불리워지는 거라서 푸드 아티스트라고 불리워진다라는 구조로 해석된 걸 잘 보세요. 시험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People이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콜드가 맞니? 콜링이 맞니?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푸드 아티스트라고 적혀있는 걸 보고 있는 게 정답이라면 사람들이 푸드 아티스트한테 전화하고 그게 안 맞죠. 콜드가 다음 해도 됩니까? 예스. 그 다음은 아트. 예술은 음식을 특징으로 했는데 수천 년간 다뤄왔다가 됩니다. 특징을 하는 걸 여기 다뤄왔다고 썼어요. 실제로 너는 아마 예술작품을 음식을 주제로 하는 예술작품을 하나의 미술 시간에 주제로서 써먹었었을런지 모르겠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학교가 있나 봐요. 좋은 학교였네. 이건 추측을 하는 거니까 may have pp 과거 사실에 대해서 지금 한번 추측해 보는 거 과거에 한번 만들어 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에 you have drawn or painted ball of fruit. 아 그러네. 이런 과일 그릇 같은 걸 그려본 적 있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그런 거 같아. 그지? 그런 거 이렇게 되게 정물화 이런 거 그려본 적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 맨 마지막에 haven't you 이거는 이제 부가 의문 문제에서 앞에는 have를 대신 받아서 haven't 이렇게 쓰는 거죠. 반갑니다. 일부 이제 용감한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단계들을 from A to B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from은 painting pictures of fruits에서 to making an art out of fruit itself가 돼서 과일 그림을 그리는 거로부터 과일로부터 예술을 만드는 걸로 갔다가 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과일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제 그 미술 시간에 했던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정말 다루고 있는, 예술에 대한 거는 요 주황색의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빈칸이나 서술형으로 얘가 지칭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 주황색으로 쓰는 게 뭐라고?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거. 음식을 주제로 하는 거에서 음식 그 자체를 예술작품 만드는 것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발전과의 이 과정, 프로그레스, 진보를 이뤄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또 이제 마스터픽이라고 돼 있는. 아주 마스터가 잘 골랐어. 훌륭한. 칭찬합니다. 오늘 이렇게 5년 전에 쓰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칭찬하는 오케이? 강화 되죠? 빠른가? 좀 빨라요? 9시인데?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 나 이거 녹화 중인데. 다음. 예를 들어서 비디오가 있다. 아티스트의 비디오가 있다. Turning a watermelon into rose. 인터넷으로 인터넷상에 수박을 장미로 바꾸는 예술가의 영상이 있다. 그치? 명사인 아티스트를 꾸며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뒤에 있는 것처럼 ing가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단어가 뒤에서부터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죠. 그죠?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죠? 오케이. 그리고 turn A into B는 뭐그 정도는 알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자. 예시가 있다는데 뭔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Vegetables, pasta, and many other types of food. 야채라든가, 파스타라든가,
채소나 그런 많은 자의 종류들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데요. 역시 그래서 it's amazing what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로부터 만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다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what이 것이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뒷문장의 동사를 찾아보면 can make가 되는 거지. 그러면 make 다음에 out of가 나오잖아. 몸으로부터. 그러면은 make의 목적어가 out of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what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구조에 성립이 돼서 요건 대시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대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로부터 만드는 것은 단순히 엄청나게 놀랍기만 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음식을 뭐 배 같은 걸 깎아가지고 뭘 만들고 사과를 깎아가지고 용을 만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비빔밥 같은 거. 거기에 대한 설명 뒤도 있으니까 적어주시고요. 본문 3. 좀 빨라? 너무 빨라? 천천히. The Japanese, 일본 애들은 have created new forms cuisine. 벤또라고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요리를 만드는데 have created가 동사고 new form of cuisine 다음에 known as는 동사가 아니라 PP가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보라색은 다시 보라색이 아니라 하늘색으로 벤또라 불리워지는 그렇죠? 벤토라고 불리워지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요리의 한 종류를 창출해 왔는데 Rich means portable lunch meal.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갖고 다니는 점심 식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 뽑으니까 콤마가 나왔고 그 문장 전체를 선행서로 받는다고 하는데 벤토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포터블은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 포트가 뭐야? 포트. P-O-R-T. 운송 혹은 항구. 그렇지? 그러니까 포트에서 포트로 운송할 수 있는 거니까 이동 가능. 우리가 보통 얘기한 도시락이라는 거지. 도시락이라는 것을 이제 얘들 벤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편도라고 하잖아.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이라는 이게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이 먹잖아 사람들이. 근데 그 편의점 도시락을 정말 많이 만든 녀석이 일본 애들이란 말이야. 그지? 일본 편의점 가면 편의점 도시락이 쫙 있어요. 종류가 진짜 많고요. 맛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나라 것도 많이 좋아하잖아. 걔들은 그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하나의 문화와 음식 형태를 서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정도. 그지? 바쁜 삶 이런 걸 일본 애들 좋아하니까. 이러한 싱글 포션 밀, 포션이라는 거는 부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1인분이라는 뜻이라서 싱글 포션 밀이 is packed in a box, 박스 안에 포장되는데 to take with you wherever you go, 네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너와 함께하는 박스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다. 도시락은 되게 그렇게 쉽게 힘들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도시락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런치박스 이런 데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다. 런치박스란 말 안 쓰고 이제 박스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죠. 벤또 상자는 include rice, meat, vegetables arranged in the archway to create a picture.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 작품을 만들어 주려고 만들기 위해서 예술적인 방식으로 정렬되어져 있는 쌀이나 고기나 야채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 arranged의 arranged는 이제 수동으로 PP 되어 있는 거 잘 보면 될 것 같고. 오케이. These edible pieces of art 이런 예술 작품은 can resemble 뭐를 닮았냐면 동물이나 자연적인 장면들이나 심지어는 유명 인사 캐릭터들 팝 문화에서 왔던 이런 사람들을 이랑 되게 닮아 있고
can make eating healthy food fun. 이 되면서 eating healthy food. 건강한 음식을 먹는 행위를 재미난 상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지? 앤드 병렬로 돼 있고 어렵지 않지? 일단 이제 resemble이라는 동사가 예외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좀 설명을 하는데 얘는 완전타 동사로 쓰여지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지 않고요. 무모랑 닮았다는 뜻인데 with를 쓰지 않아요. with. 그래서 resemble이 나오면 주어 다음에 적어가 나와서 보통 이제 resemble을 그 목적어 같은 경우를 with랑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eating healthy food 다음 fun이 나오는데 문장이 여기서는 목적어 적격부 5형식 구조로 나와 있는 거는 우연의 위치가 아니다. 그렇지? 다음 해보세요. A light art that hangs in a museum. 박물관에 걸려있는 예술품과는 달리 hang은 S부터 있어서 동사 현재 시제가 돼서 앞에 있는 예술품을 꾸며주는 거지. Food art는 does not last long.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치? 이제 long은 이제 부사인데 long-ly라는 말은 없으니까 넘어가면 안 되고 넘어가면 되고 상하기 전에 goes by 상하기 전에 무조건 소비돼야 된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상태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적혀있는 그런 약간 그 시간의 한계가 있고 짧게 쓰인다는 점도 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음식이라는 예술의 매력인 거죠. 많은 오늘날의 푸드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작품을 With the help of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을 구하고 있다. 의역해서 보관한다는 거죠. 이제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도 방법을 쓰고 있다. 다음 가 될까요? They take photographs of their works of edible art. 예술 작품을 이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 before they are eaten. 그들이 먹혀지기 전에, 먹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then post them online.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온라인에다가 포스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본문 4로 갑시다. 물론 많은 셰프들은 주장할 것인데 그들이 준비하는 음식은 예술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석이 다 안 끝난 게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음식이라고 해석되지. 그들이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예술 작품입니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음에 They view the work of art their hands as an art form in and of itself. View ASB를 찾아보시면 View라는 동사가 ASB로 나와 있어서 5형식 동사로 쓰여져요. 그래서 View ASB가 돼서 A는 바로 노란색 부분, 쭉을 주황색 부분에 B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A를 B로 간주한다,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In and of itself가 돼서 그 자체로, 그 자체의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동사로 In and of itself로 그 자체로 원래 그리고 그 자체로 예술 형태로 본다. 계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들의 손의 작품을 예술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법으로는 낸다면 S 같은 거를 빼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건 아마 이 부분을 명작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자체로 이런 것들은 좀 대신해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거. 대의를 낼 수는 없는 거야. 예? 손 막 앞에 복수야 이런 거 낼 수 없다고. 그러니까 in and of itself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죠? 열심히 체크하신 걸로 저는 간주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도 됩니까? What do you think? 뭔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죠.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술 자체가 하나의 그 자체로 예술일까요? 주어 동사 이렇게 잘해보면 cuisine이 요리 자체가 an art form 그 자체로 예술 형태일까요? 물어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no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there's nothing left at the end of the meal. 음식이 끝나고 나면 다 먹고 나서는 남는 게 없다라고 돼 있는 거죠. left는 또 이제 pp 남겨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그래서 차라 아무것도 없는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보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some 다음에 나와 있는 others는 would argue that 대절이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것인데 eating a great meal 밥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모나리자를 보는 것만큼이나 되게 훌륭하고 보람찬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는 이제 어순을 잘 보셔야 되는데 rewarding an experience라서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해. on a rewarding experience라고 써야 되잖아. 되지 않니? 그래서 원래는 rewarding experience 써야 된단 말이야. 앞에다가 어를 붙여서 rewarding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as 동등 비교가 들어가면 as하고 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게 비교급이 되는 거다. 그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as가 나오니까 형용사 먼저 그래서 그 다음에 on experience 그래서 저기는 어순을 갖고 시험에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두셔. 그거는 좀 학교가 좀 어렵게 내면 이걸 낸다? 왜냐면 수능에서도 이걸 낼 수가 없거든. 이걸 갖고 낼 수가 없잖아. 근데 서술형은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까다롭다고 봐야 되고 중요하다고 보기엔 좀 힘들어, 내 생각에. 근데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고 그걸 내가 중요하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별로 다른 거야. 너희 학교 선생님이 이걸 강조할 수도 있어. 이 문장을 갖고 시험 직전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 어순 같은 것도 배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배열할 수 있어야지 그럼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이 정도까지는 안 봐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공부한 양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서술형으로 대비를 해두세요. 근데 나는 별로 안 중요해서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문장의 주어가 앞에 나와 있는 이시잖아. 아더스잖아. 보이냐 이게? 이게 앞에 보면 썸이랑 연결된다. 썸, 아기, 그 위에 보면 있고. 그래서 여기를 좀 살짝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영어에는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중요한 대명사들 순서 단계가 있어요. 이런 게 one thing하고 another thing 이러고 있었다. 그치?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고마운 이 화살표의 방향을 기억해. 보시면 화살표의 방향을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이 어떤 순서로 나오는가 이것들 기억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보여? 이렇게? 예? 자, 끊고.
some과 others은 뭐냐면 일부 사람들과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이 일부의 한 30% 정도의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고 35%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렇게 썸이 제일 많을 때 보통 이렇게 45%와 35% 이렇게 얘기해. 그 나머지 한 20% 남았잖아. 근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썸과 아더스만 다 얘기하면 될 거야. 내는 이제 아더스만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더스가 그 뒤에 나오는 특징이. 오케이? 그 아래 보면 구분풀이 아더스 있는데 이런 것들도 썸과 아더스 쓰인다라고 적혀있지. 나는 순서까지 알려줬으니까 더 많이 설명해 준겨. Have you ever had a fabulous meal you can still remember? 오늘날까지도 기억이 나는 그런 훌륭한 식사를 해본 적 있나요? 나 별로 기억이 안 나. 그때 먹은 배부르면 돼서 그런 적이 있다 쳐. 그런 fabulous dinner meal 처음 먹어본 적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you might believe 믿을런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처럼 preparation 맛있는 음식을 preparation 대비 준비하고 consumption 같이 먹는 것은 can excite the sense just like any permanent work of art. 다른 영구적인 예술 작품이 그러한 것처럼 그들의 감각들을 여러 가지를 흥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니까 이 like others 나와 있는 이 부분은 like many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처럼 이런 음식을 준비하고 그걸 먹는 것 자체가 영구적인 예술 작품, 아까 있었던 그 도서관에 박물관에 걸려 있는 영구적인 작품들처럼 우리의 감각을 되게 좋게 자극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혀를 즐겁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예술 작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일부입니다. 보이지? 본문사까지 해서 첫 번째 2강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했네요. 금방 왔네, 생각보다.